저번 7월 말 리암장에 성우와 보이스 추가 후 8월 16일 15시에 코즈의 SR카드 추가와 함께 담당 성우님하고 보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즈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바로 하나타니 마키시로 소속은 스페이스크래프트 소속이십니다. 여기서 놀라시면 됩니다. 마키시는 무려 놀랍게도 2002년생으로 역대 아이마스 출신 성우들 중에서도 가장 최연소 멤버로 올해 만 17세이십니다. 역대 아이마스 성우 중 가장 최연소 라인은 99년도 출신인 세키 히로미 역의 아이자와 사야시였는데 이번 마키시가 1999년도를 넘어 2002년도라니 허허. 최연소인 마키시의 커리어를 살짝 보면 스페이스크래프트 주니어 소속 당시 2014년 키라토라는 주니어 그룹으로 활동하시다 후에 팀이 해산 후 15년 풀풀 포켓 멤버로 활동을 시작, 16년도에는 애니메이션 쿠마미코의 토도 아키역과 함께 오프닝 그래도 꼭 안아줘로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 당시 만 14세로 솔로 아트 데뷔를 하십니다. 후에 17년도에는 성우로서 활동을 집중하기 위해 팀을 나오셨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으시다 19년 7월부터 니코니코 생방송에서 밀리터리 통신대학의 진행자로 돌아오셨으며 현재 8월 16일 코즈에로서의 성우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쭉 아티스트 활동을 해오신 만큼 코즈에로서의 노래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데요. 코즈의 목소리가 추가가 되었지만 과연 코즈의 성격이랑 마키시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 코즈에랑 성격이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간단하게 코즈에를 설명한 다음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코즈에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신데렐라 최연소 아이돌로만 구성된 유닛 LMBG 소속으로 나이는 11살. 항상 졸려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으며 실제로도 잠이 많은 아이로 조용하고 얌전하며 느긋한 성격을 가진 작은 아이돌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넘치는 모습이 없으며 느긋함의 강도가 심해 가끔 보면 멍해 보이는 그런 인상도 줍니다. 초기에는 아이돌이 뭔지 모르며 맹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노래 연습도 제안하는 성장을 보여주며 또 휴식 필요 없어, 대본 읽었어, 벌써 다 외웠어, 다음 건 등의 천재성을 보이는 대사도 있어서 본가의 호시의 미키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설명도 마쳤으니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페라디에사 오메카에 난데 코즈에를 待ってたの? 아나네 코즈에모 프로듀서 待ってたよ. 거기에 よかったね. 운명. ずっと前から待ってたよ. 프로듀서 코즈에를見つけたんだね. パチパチパチ 拍手 お仕事 코즈에 お仕事やるよ. 오타 ダンス 드라마のお仕事も 得意だよ. 違う? 楽しいこと? コズエ 楽しいこと 好き. アイドル 楽しいよ. プロデューサーは 楽しいが 上手. お得意? 敏腕? いいか? 優しいか? お仕事 楽しみだね. そわそわ. 약간 신 목소리에 키노시타 히나타 같은 분위기면서도
요리타 요시노 같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거기다 코즈에 후아후아 떠다니는 기분이 잘 안 느껴지고 후의 말이 약간 순수한 어린아이라고 하기에 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특유의 혀짧은 발음이 평소에 자다 깬 것 같은 고분고분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귀여움을 느꼈습니다. 거기다 이 베라디에사 라는 귀여우면서 꼬인 말투, 이 심쿵으로 본격적인 함정수사가 시작되는 건가? 이번 코즈에는 약간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아후아 하며 느긋느긋한 기분이 들 줄 알았는데 요시노랑 히나타의 사이라는 기분이 들더군요. 뭐 계속 들으면 저희도 익숙해질 거고 마키씨도 코즈에한테 각이 잡히면 점점 연기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멤버는 유키미랑 나탈리아. 코즈에가 8월 중순에 나왔으니 다음 유키미는 9월 초중순으로 예상 중이고 나탈리아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전 이 둘이 나오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베라디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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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디에사.